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중부일보는 인천 서구가 마음대로 예산을 빼내 서부경찰서 내부의 도로를 대신 포장하고 주차면을 도색해줘 예산을 유용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인일보는 인천관광공사가 셋째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특별 승진을 내건 파격적인 인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일보는 인천 송도 국제도시 전력난 우려에 대해 인천시가 우선 괜찮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신송도 변전소 설치가 핵심이지만 설치 전 공급량을 늘릴 보관도 있다는 설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호일보는 국민의힘은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을 감사원은 인천이음카드 운영사 선정 의혹을 맡아 검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경인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관광공사는 5급 이하 직원이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성과급 점수에 반영하는 인사 마일리지에 가점을 주고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특별 승진으로 우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특별 승진은 승진 연한 고과 등 조건과 관계없이 공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진시키는 제도라고 전했습니다. 인천관광공사는 내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8월에서 9월 관련 인사규정을 개정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 내년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천관광공사의 셋째 출산 특별 승진 제도를 두고 비혼 또는 불임, 난임 등으로 자녀를 갖기 어려운 직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기호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시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감사원은 정기감사를 앞두고 이달 중순까지 예비감사를 진행하는데 인천이음카드 대행사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천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그동안 운영대행사 선정을 두고 특혜 의혹과 인천이음 사업이 특정 업체 배불리기라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인천시를 옥죄며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주민참여 예산 특별위원회를 앞세워 불법 탈법 사안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